성군부의 아이군, 어쩐 일이니? 국총을 파하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무식이라. 아니, 사건도 아예 끝났는데 국총을 파하라니! 모든 공무원을 종료하고 내일 죄인들에 대한 형을 집행하라고 명이 떨어졌습니다. 누가 그따위 명을 내렸단 말이니? 최영 대감이십니다. 내일 죄인들의 형을 집행한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렇네. 이님의 성태를 봐가면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내일 형 집행을 끝으로 사건을 모두 종결지을 것일세. 종결을 지면 이님은 어떻게 처벌하려고 하십니까? 자네도 사정을 뻔히 알고 있지 않는가? 사면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렇네. 사면 역시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일세. 어째서 서생한테 한마디 언질도 안 주고 이러십니까? 자네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네. 자네가 반대를 하면은 다툼만 커질 것이고 찬성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말을 바꾸는 셈이 되지 않는가? 자네를 말 바꾸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진 않았으니 이번 한 번만 양보를 하시게. 곧 죽을 사람 따 잊어버리고 우리 서로 합심해서 도당과 조정을 바로 세워보도록 하세. 땅바닥에 시구렁창 깔고 앉아있으면 그 집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어허, 이 장관. 이님 사면받는 꼬락서니 보려고 거사한 거 아닙니다. 형 집행을 중단시켜 주시오다. 이미 하명을 했고 전하께서 제가 하신 사안일세 그리는 못하네. 중단시켜 줍수구만! 그리는 못한다 하지 않았는가? 좋습니다. 찬성서적 내려놓고 동방맨으로 가겠어. 이 장군! 저는 총령